제가 음악을 사실 전공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업계에 취직을 할수 있었던 건 아니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사실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음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페스티벌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살고 있던 작은 도시에 내려가서 무작정 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엔 연락이 안 와서 안된줄 알았는데 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인터뷰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페스티벌은 이제 그 흑인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소울, 펑크, 재즈, 힙합 같은 음악을 하는 페스티벌이었는데 거기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그 수많은 아티스트들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은 같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마다 할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자극이 되고 영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국제교류라는 분야로 얘기를 하자면 해외 출장이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다른 곳들을 많이 가보고 경험할 수 있고 또 배워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화의 기술이라는 건 언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언어를 할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해외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은 될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대화의 기술은 모든 작업을 편안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같은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페스티벌을 기획해 보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조금 꼼꼼히 챙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홍콩 아트 페스티벌은 1973년도에 시작된 역사가 깊은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 축제인데요. 숨이라는 현대 국악하는 여성 듀오와 정각회라는 전통 국악팀 두 팀이 한국 음악 특집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홍콩 아트 페스티벌의 기획자분이 저희가 개최한 아시아 퍼시픽 뮤직 미팅을 통해서 한국 음악을 소개하고자 노력을 해오셨는데 2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거고요. 또 특히나 정각회는 플라멩코 팀하고 협업을 해서 판소리와 플라멩코 음악을 결합한 독창적인 월드뮤직을 만들어냈는데 그두 공연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악에 익숙치 않은 관객분들이시라고 해서 전통 음악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3년 걸려서 나온 작품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정각회 대표님이 워낙 이제 다른 나라의 음악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플라멩코가 가진 진짜 그 한이 서린 그 목청 다른 그 음악에 관심이 많으셔서 판소리하고 이제 이것을 결부를 시키기 위해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존의 플라멩코가 다른 장르의 음악하고 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제 익숙치 않을 텐데 카왈리라고 해서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파키스탄 전통 음악인데 되게 영적인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악이 극도에 달하면 사람이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의 음악이니까 그들도 목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죠. 원래 또 인도에서 집시가 이렇게 시작이 또 됐다 보니까 연결 고리도 어딘가에 있긴 있죠. 그래서 이두 음악이 만났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쪽에서 카왈리를 부르고 이쪽에서 플라멩코를 부르는 것으로 공연이 나누어지는 반면에 그래서 이어받는 그 지점이 리듬이 달라지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근데 우리는 연결이 우리 악기에 플라멩코가 노래를 부르고 플라멩코 드럼 반주에 이제 우리 보컬 판소리 노래를 한다라는 것이 아주 다른 협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또 저희 울산에서 사실 그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용 문화제잖아요. 그래서 처용 춤이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됐어요. 처용무는 사실 손을 올렸다 내렸다 굉장히 느린 춤인데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풀어내서 플라멩코의 여자 댄서와 이제 이 처용무의 이 가면을 쓴 남자 댄서가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거기에서 이 감정이 고조되면서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사실 저는 직접 못 봤는데 네, 무대 뒤를 뛰어다니라고 못 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최종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목표는 있는데 최종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획 중인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어린 조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장했을 때 입시 지옥에서 찌들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모가 이 어린아이가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그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나 만화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결국은 삶과 밀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부나 입시로 인해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됐다는 것이 저한테는 약간 문화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의 어린 조카가 즐길 수 있고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교육이 백년대기예라고 하는데 그 삶과 밀접한 것으로 인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이나 미술 작품을 교육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경험하면서 좀 아이들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 시절부터 문화생활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이거 일부러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교육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환경이 조금씩 바뀌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